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의 의미와 정상회담의 과제 잡았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7기 3차가 뭔가? 7기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7차 당대회를 했잖아요.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7기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7기 중앙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해요. 전원회의면은 중앙위원회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이 전원회의를 대략 1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원회의는 2016년 5월 9일에 했었고요. 2차 전원회의는 2017년 10월 7일에 했었고, 이번 3차 전원회의는 2018년 4월 20일 한 걸로 보니까 다 대략 1년에 한 번 꼴로 전원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북한의 이제 노동당의 가장 큰 행사는 당대회죠. 당대회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행사는 당 대표자회가 있어요. 근데 당 대표자회는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 대표자회는 그러니까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당대회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행사가 중앙위 전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1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을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사실 기본은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안 돼요. 어떤 주제를 다뤘다 정도만, 아주 추상적으로 뭐 이런 정책을 제시하였다, 뭐 이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데 하고 보면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장인데, 자, 이번에 이제 어떤 안건을 다루는가? 세 가지 안건을 다뤘다 그래요. 첫째가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이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 두 번째 안건, 과학 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때에 대하여. 세 번째가 조직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세 번째는 고정이에요. 항상 이 중앙이 전원회의를 하면 조직 문제가 인적 구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누구누구를 뭐 추가한다거나, 누구누구를 뭐 다른 데로 이제 해임한다거나, 후보위원회 누구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뭐 중앙검사위원회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이제 변동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변동사항 다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문제에 대한 기본 이제 항상 있고, 내용을 쭉 봐도 뭔지 몰라요.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전문가들은 보고 이 사람 뭐 몇 년도에 숙청당했는데 뭐 다시 살아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자, 두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정보고. 의정보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정 보고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토론이 있고, 토론 끝에 결정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 보고 내용이 일종의 이제 요약돼서 결정문으로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의정 보고에서는 지금 당면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기본 이제 이런 평가가 좀 나왔어요. 당면 정세에 대해서. 국가행무력 완성을 선포함으로써 이 북한이 유리한 국면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정세가 급변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긴장 완화 기류가 형성됐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막 전쟁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평화 분위기로,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확 돌변을 했죠. 그런 게 이제 실제 형성이 됐고요. 국제 정치 구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제 정치 구도 자체를 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는 건 뭐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제 정치 구도에서 북한의 비중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각국이 북한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막 손을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주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관계를 새롭게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여론에서도 외신들 보면은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북한에서 무슨 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이 질서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냐? 병진 노선의 결실이다. 그래서 북한이 2013년에 경제개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병진 노선의 어떤 결실로 국가 핵무력을 건설을 했다.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병진 노선이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진 노선이라는 게 핵만 개발하는 게 병진 노선이 아니라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립 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이제 문구들을 보면은 잘 해석해야 돼요. 자립 경제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다가 아니라 발휘할 전망이 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방적 경제가 상승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북한 경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몇 년 전부터 이미 계속 나오던 얘기잖아요. 전반적 경제.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다 상승 궤도를 탔다는 거예요. 상승 궤도를 탔다는 건 그냥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총론은 혁명의 전진 속도 가속화로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말리마의 기세로 막 혁명 뭐 승리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마를 탄 것처럼 매우 빠르게 전진시켜야 되는데 그걸 더 빨리 하자는 거예요. 더 빨리 해가지고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 사회주의 위협 최후 승리라는 건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주의 완전 승리 단계를 더 앞당겨야 된다. 원래 구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북한의 노선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었어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 저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사회주의 경제 총력 집중 노선? 네, 뭐 아무튼 이름을 잘 붙여봅시다. 병진 노선도 사실은 북에서 병진 노선의 명칭을 딱 정리를 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노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걸 알아서 줄여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아서 줄여서 잘 얘기해 봅시다.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노선이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걸 잘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 나왔고 이게 한 40년 정도 유지가 5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2013년에 새롭게 이제 발전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새롭게 또 새로운 형태의 노선이 좀 제출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호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구호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목표가 이제 당면 목표와 이제 전망적 목표 두 가지가 있는데 당면 목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이게 이제 지난번 7차 당대회에서 나왔던 거죠. 7차 당대회에 나서 얘기했던 게 2016년이니까 2016, 17, 18. 지금 뭐 거의 절반까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수행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가 정상화, 생산 정상화 돼야 된다. 그리고 전야, 그러니까 이제 논밭을 얘기하는 거죠. 논밭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더욱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의 생산 정상화, 그 다음에 농업의 발전. 이걸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면한 목표라는 거고요. 전망 목표는 좀 장기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해서 전체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이제 원래 북한의
기본 경제 노선이죠. 북한 이제 경제 노선하면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예요.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정보화가 이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3개였는데 4개로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 문구는 전체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한다는 것은 원래 이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죠. 그래서 전망 목표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고, 당면에서는 이 5개년 전략을 잘 수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이제 과제와 방도가 제시가 됐는데,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 사업을 우선시하라. 자, 확 바뀐 거죠. 원래는 뭐였어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모든 사업에서 군사를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근데 경제를 우선시하는 걸로 노선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걸 경제 발전에 다 쏟아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자강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부 이제 뭐 국내 언론도 그렇고 외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게 이제 병진노선을 폐기를 하고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력갱생으로 하는 거다. 우리 힘으로,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도에서는 당 조직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당 조직은 조직 정치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기본은 어떤 당에서 결정된 게 있으면 그걸 개별 인민들에게 다 전달 침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당이 한다는 거죠. 당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실제 이제 경제를 누가 발전시키는 거냐? 내각이 중심이 돼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각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건 뭐냐면,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고, 계획 경제라는 거는 내각에서 모든 공장, 농장의 이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여기서 뭘 생산하면 어디로 보내서 어디서 뭘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맞게 지휘가 돼서 통제가 되면 경제가 계획대로 발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네 못을 뭐 만 개를 만들어서 5천 개는 저쪽 공장 주고 5천 개는 저쪽 공장 줘 했는데, 그 공장에서 아, 못 5천 개를 어떻게 만들어? 아, 만 개를 어떻게 만들어? 그럼 5천 개만 만들어서 2,500개만 줘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를 원래는 1,000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500대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 트럭을 받아다가 석탄을 실어 나르기로 했는데 석탄을 만 톤 실어 나르기로 한 걸 5,000톤밖에 못 실어 나라. 이렇게 다 파급 효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이 지휘하는 거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아, 우리 못 말고 나는 뭐 딴 거 만들고 싶었는데, 압정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경제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잘 진행하도록 더 강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정에 이제 결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결정서. 결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결정서에서 여섯 개로 그냥, 이 여섯 개 항목만 나왔더라고요. 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경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첫 번째 결정서고, 첫 번째 의정에서 결정서가 두 개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첫 번째 결정서는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를 했어요. 첫째,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임계전 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그래서 원래 목표로 했던 핵 개발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재밌는 것들이 나오죠. 뭐 임계전 핵시험 도대체 뭐지?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게 임계전 핵시험이었네. 임계전 핵시험이라는 거는 핵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까지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폭발이 안 일어났고, 안 일어나면 밖에서 알 수가 없죠. 폭발이 일어나야 지진파가 나오고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처음으로 핵시험한 게 언제죠? 2006년이었잖아요. 2006년에
1차 핵시험 하기 전에도 임계전 핵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2005년에 핵보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2005년 핵보유 선언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왜? 핵시험 한 적이 없잖아요. 핵시험 한 적도 없는데 핵보유를 했대. 그럼 그렇게 만든 핵 무기가 도대체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왜 핵보유 선언을 할 수 있었냐. 그 이전에 이미 임계전 핵시험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터트려보지 않아도 터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나라들은 임계전 핵시험은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일반 핵시험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지하 핵시험이든 지상 핵시험이든 이제 땅덩어리가 넓어서 사막이 많은 나라들은 그냥 지상에서 핵시험하죠. 미국도 사막에서 있고 중국도 사막에서 있고 러시아는 어디서 있지? 러시아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에서 하는데 지하 핵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계량하는 걸 하다가 임계전 핵시험은 왜 하게 되냐면요. 핵시험을 하려면 일단 뭐 방사성도 나오고 뭐 그 폭발력도 되게 크고 그래서 핵시험을 자주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핵시험하고 나면 핵물질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 결정적으로는 90년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이 되면서 핵시험 자체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핵시험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핵 보유국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도 이걸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계전 핵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핵폭발까지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딱 중단을 시키고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그런 식의 이제 핵시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임계전 핵시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나중에 와서야 핵시험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임계전 핵시험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난해에도 뭐 임계전 핵시험 몇 차례 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핵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북한은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핵무기 완성했다. 다 만들었어. 뭐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 운반 수단 뭐 다 했다. 자, 그다음 둘째.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왜? 믿음직하게 실현했으니까. 시험을 계속 한다는 건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아, 저 제대로 작동 안 할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믿음직하니까 더 이상 이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 아깝게. 그래서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지할 거고, 이거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중지한 거 맞냐? 그냥 며칠 동안 안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올까 봐 그거 아니고 아예 시험장을 폐기를 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가 이제 핵시험 중지라는 거죠. 그래서 핵시험 중지를 통해서 핵 군축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만들겠다. 즉, 향후에는 핵 군축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러니까 각 핵 보유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핵 군축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첫 단계로 이제 핵시험 중지를 한다는 거고요. 핵시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이 얘기는 아마 핵시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통해서 핵시험을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사실 미국이 바라는 거죠.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래서 반미 국가들이 다들 이제 핵 미사일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 그럼 미국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 위협. 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미국이 핵 위협을 하면 그냥 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핵무기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핵무기 없앤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핵무기는 이제 여기까지 딱 만드는 건가? 그런 말도 없어요, 사실. 잘 보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핵무기 계속 생산할 것 같아요. 핵무기 생산을 안 하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뭐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니까.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라는 건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제 제재가 있겠죠. UN의 경제 제재 이런 걸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결정서고요. 두 번째 결정서가 있습니다.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병진 노선의 승리를 중심으로 이제 결정서가 나온 거고, 이거는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서가 나온 거예요. 봅시다. 이건 좀 간단해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 집중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전에 이제 이 군사의 모든 걸 집중을 하던 거에서 이제 경제의 모든 걸 집중하는 것으로 노선이 바뀌는 거죠. 둘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 그 다음에 근로단체 조직들은 이제 당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주된 역할은, 이 소속, 이 성원들, 인민들에 대한 이 정치 사업, 조직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이제 당과 근로단체들인 거고, 여긴 실제로 이제 경제를 지휘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기관, 무력기관은 갑자기 또 왜 나왔을까. 경제 건설을 하는 데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장에서 중요한 부품 빼가지고 어디 이제 뭐 중국에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기관들도 그런데 단속을 잘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무력기관이라는 게 군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에서는 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군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무력기관은 군대 플러스 경찰기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기관이 주로 하는 일은 국가의 주요 산업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셋째,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 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당에서 나온 결정이니까 당의 이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찰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각 단위들에서 이 결정사항을 이제 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제 앞으로 취할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경제의 모든 걸 집중하기 위해서 알아서 뭔가를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마 이제 이 전원회의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과제들도 다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게 참 특이한 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면은 북한에서 이제 당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과학교육이 주요 의제로 나왔어요. 의제가 딱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조직 정리는 뭐 원래 고정 의제니까 핵심 의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국가의 중대한 노선 변화를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가 과학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뜬금없는 거죠. 과학기술부 회의였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만큼 국가적으로 과학교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자라고 아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노선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뭐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뭐 지하자원을 많이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력을 높이고 교육수준을 높이는 게
강국을 건설하는 데서 기본 이제 방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주성을 견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투자를 막 유치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는 자주성을 견제하는 데서는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우리 자주성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력과 교육 수준을 높일 것에 대한 얘기를 북에서 이제 한 거고 매우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구호가 제시가 됐어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런 구호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 방도가 이제 몇 가지 나왔어요. 과학기술에서의 이제 과제는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생각해보세요. 물, 화, 생지. 기억나시죠? 네. 물화생지를 배운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더 전공이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골고루 육성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과학기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 배분하겠다. 이건 정말 이제 탁상행정적인 선택인 거고, 특정 분야 이걸 우리는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앞으로 전망성 있는 게 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잘 되려면 사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게 이제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게 문제가 막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조선업체에서 막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막 로비를 해요. 국회의원들 로비해서 저 법안 제발 막아주세요. 이제 막 법안이 막혀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은 이제 전략적 집중성이 보장되려면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적합한 형태인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됐을 때 사실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저걸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가 과학기술 보급망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보급 법점의 운영을 개선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는 이제 과학기술 보급망이 쫙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느 단위, 어느 기업소나 어느 농장에서도 과학기술 보급 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문 열고 딱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따다다닥 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그 중앙 그 과학 이 저기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거기서 다 알려줘요. 뭐 교수 소개해주고 뭐 교수랑 화상 채팅 통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욱 확대하겠다. 누구든지 이 접속을 해서 과학기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운영을 개선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보급 거점은 지금 모든 단위 기업소나 농장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운영을 개선한다는 거는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개선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제에서는 교원, 그러니까 선생님을 강화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의 과제, 그러니까 과학과제, 교육과제, 그 다음에 과학교육.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과학교육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을 중시한 전사회적 기풍을 확립하자. 그래서 과학하면 막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북한이 이제 교육 체계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문과 이과를 딱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난 수학은 정말 싫은데 수포자 뭐 이런 사람들이 문과로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돼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과학을 싫어해야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과학이 상당히 이제 교과 비중이 높아요. 그 대학 입학 시험에도 과학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과니까 필요 없어요. 문과도 과학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과니까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도 없겠죠. 자, 이런 기풍을 만들고 자 이런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과제가 하나씩 다 주어졌을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걸린 것들. 너 이거 가서 해결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중앙위원부터 이런 사회적 기품을 확립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역할을 얘기한 거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이다. 이건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죠. 셋째, 과학교육 부문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 뭐 북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중 운동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처음 봤어요. 따라 앞서기 이름 뭐지? 경쟁하는 뭐 그런 건 것 같죠. 따라 배우기나 경험 교환.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모범 단위를 발굴하고 여기 모범 사례들을 전파하고 가서 따라 배우고 서로 이제 경험 교환하고 과학 교육을 하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뭐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하더라. 이런 것들 서로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제 교육 박람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수업을 하니까 잘 되더라. 뭐 특히 이제 프로그램 경연을 많이 합니다. 컴퓨터. 그래서 수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일선 선생님들이 개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출품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앤다. 본위주의라는 거는 우리 학교만 잘하면 돼. 우리 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과목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전국에 모든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 조직들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이건 아까 앞에서도 좀 본 것 같죠. 비슷한 문구죠. 여섯째, 내각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로 관찰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것도 뭐 앞에서 본 것 같네요. 이 두 개는 또 고정이군요. 당과 내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 결정서를 그대로 잘 집행해라 라는 걸 이제 지시를 주는 거죠. 자, 회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것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제 결론 연설을 한 겁니다. 자, 7기 3차 전원회의의 핵심은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이 3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은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함으로써 당 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인데 뭐 앞에서 쭉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7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 즉 5개년 전략 있잖아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앞당겨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5개년 전략이면 2021년에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원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앞당겨 점령하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병진 노선 하다가 경제 건설에 이제 총력 집중하니까 당연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5개년 전략이 4년 만에 완수됐다. 뭐 120% 달성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전원 회의가 나오고 나서 사실 내용들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야 핵시험장이 폐쇄된대. 여기 이제 다 주목을 했죠. 나머지는 뭐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막 해석들이 있고 논쟁들이 있어요. 병진 노선이 폐기된 거냐? 병진 노선의 폐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병진 노선이 폐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노선을 그렇게 단절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전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이전 노선의 성과에 토대해서 새로운 노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진 노선이 폐기됐다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병진 노선이 새로운 노선으로 이제 전환됐다,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핵폐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니까 일부에서 뭔 소리냐, 핵폐기한다는 말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핵동결
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동결은 맞는데 핵무기 생산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핵무기 생산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을 이제 압도할 수 있는 핵무기 양적으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 생산은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핵 폐기나 핵 동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다. 그럼 이건 뭐냐? 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이걸 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북에서는 자체 시간표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 정상회담이고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믿음직하게 다 핵 했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시험 계속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소개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핵시험 이제 완벽하게 다 했으니까 이제 끝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자체 시간표로 이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남북 미사일 과연 조율이 됐을까? 과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의 저런 이제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북에서 일종의 이제 이런 세세한 내용 다 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제적 조치로 이걸 좀 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줄 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래 정상회담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너네 핵시험 중단한다고 선언해. 미사일 중단한다고 선언해. 이거 요구하려고 했는데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버렸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아 그럼 더 높은 거 요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쟤네들이 먼저 했으니까 난 더 높은 거 요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저걸 하면 저게 자체가 나한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먼저 했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너네 뭐 할래? 이거잖아요.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머리를 막 굴려야죠.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지금? 뭐 제재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자존심 상하는데 막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정상회담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이 가겠고 미국이 어떤 이제 카드를 내놓느냐 이것들을 이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좀 넘어가서요. 정상회담이 이제 두 개가 예정돼 있고 몇 개가 더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과제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할 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걸 할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며칠 지나면 다 들통날 걸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기본은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야 될 거는 관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북미 관계가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왜 비정상이냐? 일단 전쟁 중이에요. 정전 협정을 맺은 상태죠. 정전 체제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상태인 거고 수교도 안 맺어져 있어요. 수교를 안 맺었다는 거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단 치고받고 싸우는 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쟁 훈련들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으로 위협하는 행위들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겠죠. 평화협정 체결하고 나면 전쟁 상태가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수교를 맺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교를 맺는다는 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수교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로의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리공용,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거기서 도장 꽝 찍는 식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이걸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히 그냥 북에서 막 엄포 놔가지고 도장 찍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힘을 합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나서게 되는 거죠. 자 남북정상회담으로 넘어가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남북 관계도 정상화해야 돼요. 지금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이제 이명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사실 비정상이 된 측면이 큰데 서로 적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단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고 통일하는 게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6.15 14선언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이건. 6.15 14선언 핵심 정신이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6.15 14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북도 지금 서로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보면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돼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그냥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북제재, 5.24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제재들을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사실 이제 남북 간에 제일 우려되는 건 군사적 충돌이죠. 그래서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고 이거 왜 재확인할 필요가 있냐면은 불가침 선언이 언제 나왔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제 불가침 합의가 있고 그 이후에 92년에 불가침 부속 합의도 나왔어요. 근데 2000몇 년이지? 이 불가침 선언 이제 무효화를 선언을 했죠. 북에서. 그때 이제 키리졸브 훈련 앞두고 너네가 우리를 이제 붕괴시킬 목적으로 전쟁 훈련을 계속하는 건 불가침 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불가침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사실상 이게 무효화가 된 거예요. 다시 효력이 있다라는 걸로 다시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 대결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벌써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상호 적대적인 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판문점 그 통일 전망대 이런 데 가면은 막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뭐 다 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껐다는 거예요. 남과북이 모두 이제 껐는데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시적 조치로 일단 이제 끈 건데 영구적으로 이건 이제 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는 다 철거해서 고물상으로 보내고 확성기 엄청 비싸다던데 그거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인가 아무튼 이 국방 비리는 정말 파면 팔수록 정말 대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더 효과가 좋을지 모르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이것도 이제 막아야 된다. 이건 서로 이제 싸움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대 행위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 교류와 왕래를 이제 보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리공용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정상화가 어떻게 이제 이어져야 되느냐. 한미 관계도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냐. 예속적인 관계잖아요. 딱 봐도. 군사 주권을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등한 어떤 동맹국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주인이고 한국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시 잔존 통제권 환수해야 됩니다. 미국에게서 받아내야 돼요. 저거를 원래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해가지고 약속 다 받아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연기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시켜가지고 날라가 버렸죠. 미국에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은 거예요. 황당한 상황인 건데 다시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 자체가 한미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약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국제 관례로 놓고 보더라도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는 폐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 외국 군대가 주권 국가에 그냥 영구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려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거다. 주한미군 나가도 된다. 나가라.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는 건 뭐냐. 이제 남과 북은 통일을 할 거니까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개념이 아닌 거죠. 남북 연합군을 구성해서 일본의 독도 침탈과 중국의 이 호시탐탐 노릴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군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하부 조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연합군이 있고 통일이 됐어요. 그럼 남북연합군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도 속해 있고 저기에도 속해 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에 한미연합군을 해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우리 자체도 좀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일단 한국 사회 가장 이 모든 부조리의 시작, 모순의 시작은 사실 분단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을 이용해서 이 기득권을 누려온 이 적폐 세력들, 분단을 명분으로 독재를 해온 이 독재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청산을 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한번 좀 청산을 해봅시다. 근데 뭐 선거 한번 한다고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광화문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길을 보지 않도록, 정말 짜증나는,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국 사회를 이제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법이죠. 국가보안법, 이런 이제 반민주주의적 악법을 철폐를 해서 한국 사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